안녕하세요. 생물정보전문기업 인실리코젠의 김경윤입니다. 네, 그럼 유전체 변이분석 기초편 제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번째 강의는 앞서 그 변이를 우리가 검출을 했고, 이 변이에 대한 어노테이션, 주석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. 그다음에 임상적인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먼저 앞서서 이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보통은 임상 검사실에서는 사실 타겟 패널 분석을 가장 많이 수행을 하게 되고, 이 분석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먼저는 이제 NGS 데이터의 퀄리티 체크. 네, 사실